예, 기존의 블랙박스를 걷어내고 이제 오늘 예, 새로 오신 고객님께 작업을 하는데 보세요. 선이 역시 예, 정리가 미비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캐비탈을 묶었다는 건 여기서 빠지지 않게. 이 사람도 칭찬해줄 만해요. 오늘 자동차는 2014년 투싼. 더뉴 투싼인가, 더뉴 투싼. 더뉴가 붙어요. 예, 13년 이후부터 더뉴가 붙고요. 예. 예, 이게 내비 액정이 또 이게 뿌였습니다. 이게 내비 좀 비춰주세요. 예. 예, 캐노다비입니다. 볼까요? 역시나 안에는 개판입니다. 개판. 예. 예. 개새 작업. 예.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버텨보자 이거야, 그냥. 이래도 월급은 나오니까. 예, 봐봐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에어백에다가 아주 골고루, 에어백 쪽으로 아주 그냥 골고루 묶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는 놈들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속속들이 섬세하게 작업 다시 할 겁니다. 네비 형님은 뭐 똑같은 블랙박스가 똑같이 망했다면 똑같은 걸로 바깥 칠 때는 그냥 선안 갈고 하는데 이런 거는 선을 새로 갈고 합니다. 못 믿겠어요, 이런 거. 아, 남이 한건 밥맛이야. 여기 볼까요? 봐봐요. 봐봐. 내려오죠, 이렇게. 척척척 내려오잖아.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이게 현실이야. 네비 형님 어떻게 한다? 쏙쏙 집어넣는다. 쏙쏙. 이게 네비 형님 방식. 네비 형님만의 방식으로 합니다. 늘어진 건 다 해결해 버릴 거고요. 그럴 때 눌러줘, 이렇게. 벌려도 되는데 그 세밀하게 한다고 한 건데 아이 그거보다 그 누르는 게더 나아. 자연스러워. 줌좀 해줘요. 예. 엄청 잘 붙어 있어. 꼼꼼하게. 썬팅은 되어 있습니다. 뜯다 보면 썬팅에 기스가 날 수가 있어요. 예. 헤라로 제껴야지. 이 밥주걱으로 했겠다가는 유리가 깨집니다. 그럼 차 물어줘야 돼. 예. 그리고 예, 그냥 붙이면 또 개돼지. 개돼지가 되니까. 오늘 예약하신 손님이 여자분인데 역시 여자분들이 보면은 약속을 잘 지켜. 꼭 갑니다라고 문자가 왔어. 꼭 갑니다. 예, 친절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배워야 돼. 꼭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좀 배워야 돼, 남자들도. 자, 이거 보시면 여기서요 일빵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보면
이 전원 케이블은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여기서 노란 게 앞에 프론트 써 있죠. 프론트. 예. 여기서도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또 일이 커져버리는 거여서 짧게 들어오겠어. 짧게 요 안에서 이렇게 에어백 안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뽑아주고요. 그 다음에 예, 오늘 제품은 진앱.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전원 케이블은 동떨어져 있네. 이렇게 아마 전원 노이즈를 그 화면에 약간 발생할 수 있는 전원 노이즈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교차가 되면은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예, 서로 교차하지 않게 만든 건데 떨어져 있게 만든 거는 뭐 이 사람들 마음이니까 그렇다고 뭐 교차한다고 노이즈 나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내 개인 생각인데 떨어져 있을수록 좋아요. 나쁜 건 아니고. 이 차는 되게 냄새가 안 나, 차에서. 어? 담배 냄새가 안 나. 어떤 차는 막 담배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이 차는 깔끔하게 냄새가 안 나. 깔끔해. 여기서 이제 하단으로 내려가고요. 이제 여기서 하단 내려가고 여기서 예, 묶기 시작할 겁니다. 이 안에서도 이렇게 좀 수직 집어넣어주고요. 예.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묶으면 됩니다. 아, 뭐 테이프를 왜 감아? 아이, 필요 없어. 테이프 감으면 이거 나중에 뜯을 때 또 다 큰일 내? 어? 일로 와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선이 10회 있잖아. 지난 작업자야. 이게 뭐다? 개돼지 작업. 응, 대가리 빈놈들이지. 개돼지 작업은 하지 말자. 테이프 감는 것보다도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 정리가 중요하다. 테이프 타입 같은 뭘 감던 씹히지 않게 일을 하자. 어. 테이프 감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 정리를 잘 하자. 어떻게 한다? 에어백으로 교차하지 말자. 소름 뜯기가 귀찮으면 귀찮아도 일단 최대한 에어백 쪽으로 가지 말자. 형 가세요. 이렇게 해서 FM 작업을 원한다면은 일일이 뭐 다 테이프를 감아주면 좋죠. 근데 금액이 올라가지 이제. 그럼 이제 불박 작업할 때 공임만 10만원 받습니다. 예. FM대로 막 선 작업하고 막 선 테이프를 막 감아주고 하는 거 있잖아. 뭐 막 테이프를 감지 말고. 뭐 있잖아. 스폰지 막 비싼 거 이런 걸로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것도 뭐다 시간 낭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러면 소리 안 나. 이거를 묶지 않고 이렇게 굳이 묶고 뜯기 싫어도 나도 뜯지 않을 때가 있는데 뜯기 싫으면은 최대한 인사이드만 넣어주면 하자가 안 생겨요. 여기 좀 봐주실래요? 저렇게 예, 저렇게 보이게 저렇게 일하는 거 아닙니다. 예. 쓰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꼬리 보기 싫어요. 예. 꼴보기 사나워요. 예. 저것도 뭐다? 내 눈에는 가시야. 이때 나온 차들 그때 나온 차들 2014년 나온 차들이 좋은 게 일단 에어백을 이 투싼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 이 차는 장점이
잡고 뚫고 빼낸다는 거. 그래서 끝나고 마무리가 되게 잘 된다는 거. 끝나고 마무리가 되게 잘 돼요. 작업을 할 때는 멍청하게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어? 자세 나오게. 이거 뜯을 때도 맨날 보면 홈이 있잖아. 이 홈은 이때랑 차들이 홈이 좀 비춰봐요. 홈이 또 홈에 걸린 게 딱 이 사이즈잖아. 이렇게 사이즈가 홈 걸린 데 딱 이 사이즈야. 이 사이즈 딱 맞잖아. 이걸 제껴 주는 거야. 막 제끼면 안 되고 무식하게. 이게 이제 무식을 스스로 자랑하는 건데 이게. 네. 나도 여기서 이렇게 튀어나오게 작업 나도 할 때가 있어요. 바쁠 때는 이렇게 나도 이렇게 좀 엉성하게 하는데 엉성하게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내 영상 보고 나서 뭐 좀 싼 집 가서 선정리 해주시죠. 근데 선정리는 다 한다고 해. 다 한다고 시부리는데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거지. 응? 그러면 일할 때 선정리 안 합니다 이럽니까? 선정리를 FM대로 하냐 안 하냐 그걸 뭐 그게 중요한 거지. 빠듯할 경우는 여기다 이제 작업을 이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빠듯하지 않을 때 이 안으로 넣어서. 네, 물론 저 대가리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나도 좀 급할 때는 또 이렇게 일을 해요. 네, 원래 대가리가 원래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이제 접지. 여유있게 기네. 아우 좋다. 응? 여기서 이렇게 여기 말고 자 봐봐. 여기서 줌해 보세요. 여기서 맨 아래가 아닌 중간. 네, 와샤 사이에다가 껴주세요. 맨 아래다 하면 또 접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중간. 그래서 요 홀을 튀어 요 홀에서 이제 건너뛰어서 이렇게 이렇게 너무 꽉 묶고 부러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원래 나온 대로 이렇게. 오늘 이 공임은 5만원 받습니다. 국산차 기준으로. 수입차는 10만원 받아요. 나는 뭐 이렇게 테이프 전쟁 감지 않아. 케이블 타이머 끝나. 잡소리 안 나. 오바야. 좀 원하시면은 10만원 받고 뭐 전체 다 테이핑도 해드리니까. 뭐 싸구려 뭐 테이프 말고 좋은 걸 고급 테이프로 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철이 안 나. 쫄지 말고 테이프 감는 게 뭘 열광을 해. 여기 보면 레드가 ACC고 예. 배터리가 옐로우입니다. 예. 블랙은 검정은 블랙이고. 한번 여기서 이제 검정 접지구나. 여기서 썬루프로 갑니다. 썬루프로 가고요. 썬루프 가고 네, 시가라이트 갑니다. 15 피 한 칸 넣고요. 일할 때 막 담배 부서 옆에서 뻑뻑 패대잖아? 확 욕해버리고 싶어 진짜. 좌측으로 갑니다.
이거 보세요 여기. 네, 썬루프에는 전원이 안 나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차는 썬루프에서 전원이 안 나오네요. 도로 꼽아드리고. 에이, 졸라 아쉽다. 그러면 어디다가 연결해야 되냐? 비상등 해저드. 비상등 우측 맨 하단 해저드. 하자드 하자, 하자드. 자, 불 들어오죠? 불 들어온 곳의 반대편. 이것도 모르는 놈들이 있어요. 기술자란 새끼들이. 주먹구구로 하고 안떡구이라고. 뜰까봐 못 떠. 못 뛰어. 단차 때문에 무서워서. 최대한 상단에다 묶어주고 너덜거리지 않게. 잡소리 안 나. 예, 잡소리 안 나고요. 최대한 예, 너덜거리지 않게. 플러스도 켜주고. 네. 접지는 저 안에다 해도 되고요. 접지 포인트는 맞네. 이렇게 해드리고. 블랙박스. 지넷. 꾹꾹 눌러줘, 이렇게. 응? 잘 보이게. 지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커버 붙여놓고 이 부분을 케이블 타일을 안 잘랐는데 케이블 타일 안 자른 이유는 나중에 이제 겉뜯기 편하라고. 자르면 나중에 이음새를 알 수가 없어. 5만원에 하면 다 뜯고 일하는데 2만원에 하는 건 그냥 개 날림 작업이라 보면 돼, 그냥. 응? 이 맥힌 사람들도 참 대가리가 없는 거지. 2만원에 맥혀놓고 안 뜯고 일하고. 희한해, 그렇게 일은 또 존나게 많아, 일은. 어? 일은 존나게 많아, 건축들이 보면. 희한해. 응? 나 잘한 사람들이 묻혀버리는 거지. 보더라도 이걸 이 안에 보면 이렇게 스펀지가 있는데 스펀지가 이렇게 있는데도 쑥쑥 집어 이렇게 쑥쑥 최대한 깊게 넣어주고 이렇게 자네처럼 이렇게 멍청하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최대한 안으로 집어넣어야지 안 빠지니까. 이 머저리 새끼는 에어백의 간섭도 몰랐던 거야. 응? 영업사원들이 문제야. 무조건 싼 데다 맡기니까 문제야. 그러니까 일을 잘할 수가 없지. 어? 안 뜯고 일하니까. 그게 수준이야, 우리나라 수준. 잘한 집은 공임이 있어. 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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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EVGT 누가 좀 뜻 좀 써놔라 좀. 아. EVGT 투싼 2014 투싼.
오늘 끝나고 저 장갑은 이제 좀 닦고 좀 버리자. 응? 간판 밑에 좀 샷다도 내려서 닦고 좀 버리자. 알지 무슨 말인지? 샷다 밑에 보면 지저분한 거 있잖아. 먼지 쌓인 거. 과감하게 안 깨지니까. 기억자가 예. 기억자가 예. 뒤로 가고 앞에는 이거 또 차이겠네. 아까 이런 블랙박스는 진짜 제발 사지 말아요. 방향이 다 틀려. 하, 극성이 똑같으면 편한데 이러면 잘못 꼽으면 다시 새로 다 깔아야 돼. 바꿔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뜯어가지고 또 버리지 말고 또 전달해 줘야지. 물어보고 달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더블리드는 증발하니까 구리스를 발라줘야 되고 잘 빠지니까. 약하면 그냥 이번 감기도 골로 가는 거야. 응? 항상 또 홍삼이랑 마늘도 많이 먹어주고 해야지. 강해야 돼. 뭐든 막 먹어야 돼. 가려먹지 말고. 아이나비인가 보네? 응? 아틀란인가? 옛날 아틀란? 썼다. 여름이면 여기 좀 닦아도 되는데 물총을 닦는 게 겨울이니까 못해주겠어. 얼었어. 웬만하면 내리지 말아요. 예. 몇 개 이제 공간 안 나온 차는 내려도 되는데 그냥 내리지 말아요. 막 들떠 이거. 통합시가 낄 때나 내리면 모를까? 그냥 건너뛰는 거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 이쪽으로 에어백 지나갈 일도 없으니까. 처음 풀로 찍어본다. 아, 너무 일이 없다. 아. 이게 또 사오고 뭐가 안 좋냐면 이게 잡아당겨서 끊어다 버리면 욕먹으니까 사오고 웬만하면 싫어. 안 돼버리면 뺐으니까. 항상 이게 멍청하게 이 선을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뒤로 끌어오는 거예요. 항상 뒤에서. 응? 그래갖고 여기다 수셔박아 놓는 게 아니라 SUV 같은 게 이런 공간에다 놓는 거. 공간에다가 SUV 같은 거 없고 경우에는 SUV.
그냥 가는 김에 여기까지 가자. 여기로 가서 수직으로 올라오면 더 좋은 모양이 나오니까. 응. SUV를 뭐 하는데 뭐 에어백에다 수놓은 거 그럴 필요가 없지. 네. SUV는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2014 투싼. 나머지는 와서 넣어버리는 거.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또 핀 다른 자리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에서 뽑아주면 끝나는 겁니다. 핀들을 일하는 게 이 방법이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손님이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은 네, 테이프를 앞부터 뒤에까지 네, 그 싸구려 그거 무슨 뭐 어? 그 짝퉁 퇴사 쓰지 말고 퇴사도 오리지널인데 짝퉁 퇴사 그런 거 오리지널 퇴사 말고 짝퉁 퇴사 그거 쓰지 말고 퇴사도 별로 나에겐 노답이야. 그런 거 말고 그냥 좀 좋은 게 있다면은 나에게는 부직포 테이프 또는 스폰지 테이프를 추천합니다. 예. 그게 간지 짱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정하면 해주고요. 자꾸 이탈되니까 어떻게 한다. 어제처럼 어제 거 반복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선은 이렇게 나가는 나가는 이게 자꾸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예 블랙박스 선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더 정확하려면 여기다 이쪽 이쪽 방향 출구 그러니까 나가는 쪽 방향을 이쪽 지그재그로도 좋지. 지그재그로 해도 지그재그로도 안 빠질 수가 있어요. 블랙박스 지넷 작업 투싼 IX 2014 버전 예, 끝냈습니다. 여러분 댓글을 저는 모조리 읽습니다. 28분짜리 예, 롱타임 같네. 완벽하게 자신있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좋아요하고 저 구독 좀 눌러줘 여러분. 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터프가이 아니고 터프가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